이건 이제 완벽하면 좋은데, 완벽하면 전체 임차료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퍼펙트 컨디션이니까 그것만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된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데미지, 특히 이제 디스컴포트 애노언스는 주로 좀 기분상이죠. 좀 불만스럽고 좀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임차 손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이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렌트 어베이먼트에 내가 특히 이제 포함해서 하고 전체 렌트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니까 뭐 고려는 하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뭘까요? We hold 우리는 그죠? 법원은 이렇게 판시한다. 자, 결국 뭘까요? 전체를 못 쓰게 되면 지금 100%가 되는 거죠. 전체를 못 쓰게 되면 100%다. 100%다. 자, 전체가 한마디로 전체 할인시키는 게, 감소시키는 게 맥시멈이죠. 100%가. 테넌트한테 줄수 있는 일반적인 살수 없는 주거 공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뭘까요? 1500불을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 1500불 빼고 줘라. 빼고 줘라. 4500몇 불은 잘못되고, 1500을 추가로 우리가 산정한 것은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불편 같은 것도 포함됐겠죠. 이게 원심법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심법원의 지금 판시 자청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위 이제 수리 조치, 고치는 조치죠. 임차인이 하는 경우. 한마디로 하자를 통보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고. 결국 뭘까요? 테넌트가 결국 뭘까요? Out of pocket expense가 나왔잖아요. Out of pocket expense는 뭘까요? 우리가 이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필요한 경비죠. 이제 뭐 회사를 빨리 나와가지고, 그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뭐 전화도 걸고, 택시도 타고 말이죠. 그죠? 업자도 알아보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제대로 피고가 하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out of pocket expense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게 포함되어야 되고. 우리 이 사건에 있어서 뭘까요? 테넌트가, 이제 임차인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보수했으니까 223불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원래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받아야 될 아웃 포켓 익스펜스죠. 쓸데없이 피고가 내야 될 비용을 이제 원고가 지불한 케이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일반적인 원심법원의 225불 바로 포켓 익스펜스를 지불하라는 얘기는 아주 잘 됐다. 그죠? 적절하다라고 본 거고. 이런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어떤 행위, 소위 피고의 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성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우리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소송에서 이런 우리가 경비를 혹은 불편 같은 경우를 그렇지 않으면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죠? 이런 빅텀이니까 한마디로 원고죠. 원고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그죠?
원고가 좀 여기 같으면 뭘까요? 이러한 소송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이런 경우는 좀 임대인을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소송법상 좀 고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는 얘기죠. 이 퓨니티 데미지는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법상에서도 이제 싱글 디짓 데미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뭐 9배까지. 근데 뭐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3배까지 트리플 데미지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이게 미국 사회를 엄청나게 이게 참 뒤흔들던 그런 뒤흔들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요. 됐고, 이건 징벌적 소송 배상도 가능하다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은 뭐 이게 본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로 다시 귀속되는 거죠. 근데 본인한테 기능 주는 게 뭐 뉴욕 같으면 한 10% 주나요? 다른 데는 20% 30%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전체 국가가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전부를. 이것은 이제 주마다 다 틀린데 하여튼간에 피니티 데미지가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받았다 그러면 원고로부터 우리가 하자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그리고 임차인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그런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은 랜드로드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실상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절하다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이제 나와 있죠. 메인 스토커레인 리얼티에서 나왔던 이 케이스가 이제 인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사이테이션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죠? 한마디로 악의적인 경우 그죠? 그리고 또 피고에 잘못된 의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의도적이고 이런 사기적이고 대놓고 하는 이런 것은 한마디로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죠. 뭐 해볼텐 해봐라는 식으로 인텐셔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민법의 불법행위법상에 이렇게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제 잘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 악의적인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그죠? 걸법을 하다 해가지고 내린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 경우죠. Try to deny award penalty without explaining why. 여기서 뭘까요? 그냥 설명 없이 원심법원에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한마디로 피고에 대한 피고의 어떤 의도적인 행위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슬럼가의 그죠 악덕 그죠 악덕 임대인이죠 악덕 임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 정말 전형적인 피고의 케이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피고의 행위 자체는 사실 죄가 죄책감이 그죠 죄를 우리가 그리고 또 원고를 어떻게 보면 디미닝하는 거죠. 디미닝하고 한마디로 원고의 권리 자체를 우리가 대놓고 무시하는 명확히 명시적으로 무시한 행위다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원심법원에서는 뭐 명기도 안 하고 왜 그러는지 설명도 없이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고등법원 입장 상급심에서는 열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원심법원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너 뭐냐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원심법원 자체도 피고 자체가 이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보수 않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죠. 우리 피고의 어떤 악의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어떤 잘못된 그죠 의도들이 있고, 또 의도적이고 그죠 원천이니까 또 사기적인 행위, 또 대놓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있다 이거죠. 있다. 너 그러니까 원심법원 자체는 왜 빠뜨렸느냐? 그러면 이 상황들이 있으니까 야 너 다시 보낼 테니까 특히 피니티브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왜 거부하는지 설명도 하고 다시 보내겠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이런 것은 이제 225분을 잘했다는 거죠.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건 리멘딩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원심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법률에 따라서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다시 판시하라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불과 두 장밖에 안 돼요. 수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주 뭐 이게 뭐 많지도 않아요. 두 페이지인데 지금 세 페이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 둘 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지금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급심과 하급심 사이에 어떤 그 법률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것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뭘까요? 상급심의 그 법률 내용을 우리가 파악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소위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추가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원심법원에서 이제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쓸 거예요. 당연히 할 거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상급법원의 했던 고등법원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외에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논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이 판례지만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한 두 개, 옛날엔 세 개씩 있었어요. 두세 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얼마만큼 임차인이 고통스럽게 살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논리로 우리가 메모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 미국법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판례를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것이 이것만 연구하게 되면 다른 MBE나 ME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문장도 뭐 한 페이지, 뭐 반 페이지도 잘 안 돼요. 그리고 MBE 같은 경우는 아까 보듯이 뭐 한 페이지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미국법의 전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룰들을 외우고 그냥 정리하는 수준이고 사실상 룰만 외우고 뭐 정의해봐야 이거 읽어서 뭐 모르지나요? 사실상 이런 MPT 관련 과목은 뭐 룰도 외울 필요 없어요. 있는 그 판례를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쉴까요? 돼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좀 쉬셨죠? 두 번째는 이제 배시포드와 스와츠 케이스인데요. 사실상 지금 속도를 너무 빨리 내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늦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앞에 케이스하고 두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시포드 케이스를 먼저 보시죠. 이 케이스도 결국은 뭘까요? 원심법원 전담법원이네요. 하우징 디비전이니까 전담법원에서 그 명령에 이제 어필하는 케이스죠. 불복해서